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며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세계 최대 박람회인 등록 엑스포. 2015년 밀라노 등록 엑스포에는 세계 145개국이 참여해 2,2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이 방문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세계 문화예술 교류로 경제 효과만 6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첫 등록 엑스포를 2030년 부산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유치 추진단을 꾸리고 2021년 국제 박람회 기구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부는 4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항 일대 300만 제곱미터 규모에서 엑스포 준비에 들어갑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이미 치른 인정 엑스포와 달리 등록 엑스포는 대회 기간이 두 배 길고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는 만큼 엑스포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 생산 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취업 유발 효과는 무려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프랑스 등 유치 경쟁국이 7곳에 달하는 데다 일본 오사카가 2025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확정한 만큼 아시아 국가가 연속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세계 160개국에서 찾는데 유럽과 미주 직항 노선은 단 하나도 없는 항공과 교통 인프라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주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장 배치 계획이라든지 뭔가 경쟁국과는 차별화된 그런 메시지와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다 담겨가지고 경쟁력 있는 자료를 만들고. 정부와 부산시는 7월까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하반기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